안녕하세요.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8월 버전이고요. 8월 3일자 수요일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해당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하면서 봤는데 대체적으로 인텔 CPU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거는 이따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메인보드랑 CPU 합쳐서 가성비 계산해서 또 따로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보드 가격도 일부 바뀐 것들이 있어서 적용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EXA320이 품절 났으니까 조금 더 위에 급 보드 넣는다 생각하고 만원 정도 붙여놨고요. H610은 하도 안 팔려서 그런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7천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정도 까서 이번 표에 적용시켜 놨으니까 이번 달도 제 CPU 가성비 비교표 보고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중고급형 CPU부터 보겠습니다. 중고급형 CPU의 제일 위에 있는 라인업들 한번 볼게요. 거의 막 70만원대 하는 이 CPU들. 12900KS, 12900K, 12900 노멀 싹 다 가격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애들이 3만원, 많이 오른 애들은 7만원 가까이 가격이 오름으로써 아, 가뜩이나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멀티 성능만 중요하신 분은 590X를 볼만한 시점이 왔습니다. 5950. 이거 한 90만원일 때는 이것들이랑 경쟁이 안 됐는데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 시기에도 또 내려서 지금 와서는 AMD 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업그레이드하기 좋은 CPU가 될 거고요. AMD 보드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좁혀지는 바람에 멀티 성능을 위해서는 590X를 갈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석조님, 저는 게임도 하고 멀티 성능도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자, 지금 와서 i9 사는 거 아닙니다. i9은 사실 최상위 라인업이라는 그 택, 네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가의 비용을 투자하고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이제 두세 달 이후면은 신제품이 나올 텐데 그 택 바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 돈 주고 사는 게 분명히 돈이 아까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12900 시리즈를 구매하는 건 그리 권장하기 어렵고요. 내가 고사양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멀티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 렌더링, 인코딩 같은 거, 그런 분들 그냥 차라리 12700K 가세요. 거기에 괜찮은 보드 쓰시고 나중에 13세대 뭐 종별 CPU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2700K도 가격이 무려 4만원이나 오르긴 했지만요, 10%까지는 아닌데 8%는 오른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심각한 가성비 순위 보이시죠? 21등, 17등, 15등, 19등, 이거보다는 그래도 12등인 12700K가 낫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멀티 성능도 생각보다 큰 폭으로 차이는 안 나고요. 맞죠? 싱글 빨탐 충분히 가지고 있고 게이밍 성능 뭐 엄청 큰 폭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케이스쯤 돼야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요 정도 급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2700K도 사실상 가성비 관점으로 보면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아, 그럼 성조님, 저는 순수 게이밍 유저인데 다음 세대 글카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CPU 쓰는 게 좋을까요? 작업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런 분들 그냥 5800 3D 쓰세요. 얘가 보시다시피 12900K보다도 좀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뭐 평균 프레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1% 프레임도 충분히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빠릿함 좀 떨어지는 거, 이거 어차피 체감 별로 안 되니까 무시하시고, 작업 안 한다 했을까요? 멀티 성능 좀 떨어진 거 무시하시고, 진짜 게임밖에 안 한다, 그리고 글카를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차후에 나온 4000 시리즈로, 그러면은 5800 3D 갈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50만 후반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 제품 처음 출시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사실 이거 50만원 후반대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텐데 60만원 후반대면은 솔직히 이거 안 쓸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드디어 그 시기가 왔어요. 50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순수 게이밍 유저, 고사양 게임이든 저사양 게임이든 하드하게 게임 프레임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은 5900X. 드디어 녹색 딱지가 붙었습니다. 녹색 딱지는 사도 크게 상관없다 정도쯤 될 때 제가 녹색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천 목록인 거죠. 왜 그러냐면 또 3만원 내렸어요. 인텔은 다 올렸는데 AMD는 대체로 다 내렸더라고요. 또 3만원 내려가지고 47만원인데 47만원에 살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12700밖에 없어요. 12700 노멀이나 12700F 정도가
요 가격이랑 겹쳐요. K만 가도, KF만 가도 가격이 50만원 중반대까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랑 비교하게 될 텐데, 멀티 성능은 뭐다? 5900X가 좋다. 게이밍 성능. 사실 12700을 D5 썼기 때문에 더 높게 잡히는 거지. 이거 D4로 쓰면 게임 성능도 비슷하거든요. 물론 최소 프레임은 12700이 좀더잘 잡습니다. 이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빠릿함의 차이인데, 척도 100 정도만 넘어가면은 사실 여러분이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100 인접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5900X에 솔직히 뭐 B550 보드 이런 거 조합해서 쓰시는 게 가성비가 나쁘지 않아요. 멀티 성능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이고, 게임 성능도 비등비등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용하신다 보면 5900X도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게이밍 쪽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하신 분들은 12700 가서 뭐 D5에 램오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격도 이게 둘이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12700F는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취향껏 가면 될것 같습니다. 8번 가든 9번 가든.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가성비 있게 짤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슬슬 5900X도 한번 고려해 봐라. 그리고 게임이 좀더 중요한다면 12700F 쪽 가는 게 약간 더 나을 것 같긴 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대, 11세대 i9 지금 와서 떠든 사람 없겠죠? 예, 패스하고요. 이 가격 쪽 이거 사면 그냥 흑우에요, 흑우. 5800X가 AMD가 가격 오른 게 거의 없었는데 5,000원.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5700X가 한 4만원 내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전됐습니다. 드디어 역전. 아니구나. 근접했습니다. 역전 아니고 근접했어요. 1,000원 정도, 1,000원도 아닌데, 700원 정도 5700X가 비싸긴 하네요. 그럼 성전이 5800X 사는 게안 나아요? 5700X보다 5800X가 멀티 성능도 좋고, 싱글 빠릿함도 좋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좋은데요.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5800X를 뭐 에코 모드로 써서 쿨러 싼거 넣고 게임용도 써도 괜찮고, 아니면 PBO 켜고 쿨러 좀 좋은 거 써서 멀티 성능을 뽑아내도 괜찮은데요. 그 모든 유저가 컴퓨터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5700X 같은 경우는 팔라딘 400으로 온도가 커버되는데, 5800X는 공랭 상급 혹은 수냉 쿨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쿨러 값이 좀 차이가 나요. 보드는 똑같은 거 쓰면 되고, CPU 가격도 똑같아 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은 5700X도 슬슬 고려해 볼 만한 시점가에 온 거예요. 성준님, 저는 뭐, 멀티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용도로 PC를 쓰는 건 맞는데, 게이밍이 좀더 중요합니다. 하신 분들은 5700X 가서, 뭐, 대충 B450 보드나 550 보드 사고, 거기에다 팔라딘 400 물리고 쓰시면은, 발열에 대한 걱정 크게 없이, 별다른 세팅 없이 즐길 수가 있고요. 내가 이것저것 손댈 줄 안다 싶은 분들은 5800X 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5700X도 녹색 칠해놨습니다. 성능이 12600K는 어떤데요? 얘네랑 이제 성능이 비슷하고, 멀티 성능은 조금 더 좋고, 게임 성능도 조금 더 좋고, 싱글은 좀더 빠듯하고, 가격도 좀더 비싸긴데, 요거는 어떤데요? 실질적으로 구매가를 봤을 때 CPU 가격은 5만원, 6만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가성비가 생각보다 별 차이 없는데요 할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12600K는 한 15, 16만원쯤 되는 보드 돼야지 전원부가 커버되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드값이 얼마 차이 나요? 좀 차이 많이 나죠. 차이 많이 납니다. 보드값에서 적어도 6, 7만원 정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CPU하고 보드 합치면은 11, 12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600K가 5700이나 5800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딱 봐도. 메인보드로 합계 순위로 봤을 때는 얘는 8등이에요. 5700, 5800은 3, 4등인데. 합계 순위를 안 보고, 뭐, 그냥 CPU의 가성비 순위만 봐도 얘는 7등이에요.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나는 가성비가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라이젠 5800이나 5700 가는 게 맞고, 혹시나, B660이나 Z690 좀 괜찮은 보드 사서, 나중에 13세대도 갈아탈 생각 있다 하시는 분들은 12600K 가서 적당히 버티고 놀다가 이거 중고로 팔고. 왜? 인텔은 중고가 방어가 잘 되니까. 그리고 요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서 요세 개도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와서 11세대 넣는 사는 사람 없겠지. 예, 이거는 호구니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2500이나 12600도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지금 와서 이거 살 바에는 무조건 그냥 5700이나 5800 가는 게 맞아요. 얘네들 멀티 성능이나 게이밍 성능은 얘네보다 좀 처져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와서
12600K 말고 그냥 12600 노멀, 12500 노멀 이런 것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K랑 노멀이랑 달라요? 다릅니다. K버전 돼야 2코어가 추가로 붙고 캐시가 늘어나고 클럭도 더 높고 램오버 잘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은 제품을 보면 안 돼. 12600K는 i6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일반 노멀 i5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성비 좀 없어요. 구형 11세대 i7 그리고 현 세대 i5 12400을 제외한 거 나머지 i5는 좀 가성비가 없습니다. 요거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600X랑 5600은 볼 텐데요. 5600X랑 5600은 단 0.15 클럭이나 0.2 클럭밖에 차이 안 나고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글 성능도 차이 얼마 안 나고 멀티 성능도 차이 얼마 안 나고 게임 성능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격이 한 2만 원 차이나요? 그러면 성조님, 2만 원 투자해서 5600X 갈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순수 게이밍용도 뭐 없습니다. 근데 뭐 다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2만 원 투자한 만큼 효과는 없더라도 만 원치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본다면 5600이 좋은 거고, 내가 예산이 조금 더 남아서 그래도 5600X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굳이 말릴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느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살만합니다. 가성비 현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껐을 때 1등, 2등입니다. EX-A320이 없어서 보드가가 다소 상승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뭐 프라임 520A2라고 있거든요. 그거 정도 쓰시면은 EX-A320이랑 전원부나 방열판 품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 더 비싼데 그거 쓰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EX-A320 들어온 거 기다렸다 써도 되고, 그거 둘다 싫으면 B450M 어로스 엘리트 사도 괜찮습니다. 여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고, 보드값이 전체적으로 인텔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확실하게 CPU, 보드 합치면은 가성비가 정말 있고, CPU 단일로 봐도 가성비가 꽤 인텔하고 격차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D는 가격을 오히려 내렸지 올리질 않았거든요. 그다음 12400F 볼게요. 지금 12400F 사는 게좀 애매해요. 인텔 거 중에서는 그나마 가성비가 있는데, 사실 게이밍 성능은 5600이나 5600X랑 비교했을 때뭐 1, 2% 차이라서 거의 폭이 없고요. 그리고 뭐 얘는 싱글 성능도 뭐 압도적으로 빨리 탄 느낌도 없고, 멀티 성능도 조금 높긴 한데 그것도 큰 폭으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찔끔찔끔 인텔이 낮긴 한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에 뭐 조금 더 좋은 걸 보고 5만 원 투자한다? 5만 원 태운다? 애매하죠. 5만 원 태운다. CPU에 5만 원 태워야 되고 보드에 또 5만 원 태워야 돼서 10만 원 태워야 되는데,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10만 원 태운다? 참 애매합니다. 저는 이제 12400을 강추하고 싶지 않아요. 인텔을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거 한번 쳐다봐라고 얘기하고 싶지, 이거 그냥 솔직히 목록에서 지우고 싶어요. 약간 호구 느낌이 있어요. 추천 목록에 이렇게 지우고 싶어. 그냥 5600X나 5600 가시고, 인텔 굳이 꼭 쓰고 싶다 그러면은 12600K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경쟁사보다 확실하게 좀 나은 느낌이 나지.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중고급형 CPU는 추천문으로 이렇게 좁혀나갈게요. 대체적으로 인텔보다 AMD 추천이 많다. 그렇죠? 근데 또 그렇다고 아 시성적 뭐 AMD 빨아서 AMD만 추천 이러면 안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 전만 봐도 AMD 추천 목록은 적고 인텔 추천 목록이 훨씬 많았어요. 특히 12세대 막 나왔을 때는요. 근데 지금 오히려 막 나왔을 때보다도 가격이 더 비싼 시점가여 보니까 인텔 추천하기 좀 어려워지네요. 자, 그렇게 중급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중급형하고 보급형 합쳐서 한번 봅시다. 12400F, 5600X, 5600, 뭐, 12100, 그 구형 i5, 라이젠 5, 그 하위 등급, 이런 것도 싹 집어넣어놨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끝이에요. 뭐가 끝이에요? 5600만 보면 됩니다. 딴거볼 필요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바로 위에서 모르겠어요. 12400F가 가격이 좀 올랐고 보드 가격까지 감안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CPU 단일로 등수 매겨도 8등이고 보드하고 합쳐서 봐도 8등입니다. 12400F가 가성비가 그리 안 좋아요. 게이밍 성능이 뭐 5600X 대비 압도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사고 치고 넣었을 때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별로죠. 그냥 5600X에 램오버 하면은 이거랑 비교해도 하나도 안 밀립니다. 최소 프레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 리뷰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럼 12400대 램 오버하면 되잖아요. 아니, 인텔은 노멀에 SA전화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램 오버가 잘안 먹어요. 그래서 얘는 뭐 쉽게 램 오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여기서는 5600 쓰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준님, 12100이 CPU 가격도 싸고 게이밍 성능도 나름 얘들하고 뭐 5%밖에 차이 안 나니까 준수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까봐 말씀드릴게요. 보드 가격에서 2만 원 차이 나요. 그나마 좁혀져서 2만 원 차이 나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가성비 차이 얼마일까요? CPU에서는 3만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보드값 상쇄되는 거 보면은. 그럼 3만 원이면은 그래도 큰거 아니에요? 할수 있는데, 3만 원 싸지고 게임 성능 5% 깎아먹고,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이 30% 까집니다. 게이밍 성능 3070에서 5%면 얼마 칠것 같아요? 3070 70만 원 하죠? 5%면요. 60T에서 70 가는데 10만 원 투자하고 성능이 10% 올라갑니다. 만 원당 1% 계산해야 돼요. 5%면 5만 원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3만 원 아꼈는데 그래픽카드 선에서 5만 원 손해본 거죠. 아니, 성준이 그거는 3070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많이 쓰는 2060이나 3060쯤으로 계산할게요. 2060이나 3060은 사실 2,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12100이랑 5600이랑요. 2, 3%밖에 차이 안 나니까 폭이 얼마 안 되죠. 글카도 뭐 2060에서 3060 가는데 대략적으로 15%에서 20%, 20% 사이에 성능이 좋아지고, 대략적으로, 가격이 1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1%랑 대충 5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15,000원 정도 차이일 거예요. 15,000원. 여기서 또 15,000원 상쇄돼서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5600 가는 게, 12100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생각하는데. 나만 그런가?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에 등급 가면은, 글카를 2060급, 이런 거 가면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건 맞는데, 멀티 성능 차이가 너무 크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리뷰할 때 보여주는 영상은, 오롯이 게임만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게임만 합니까? 아니죠. 뭐, 스팀 패치하는 경우도 있고, 게임 하는 도중에, 아니면 뭐 토렌트로 뭐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하더라도 디스코드나 아니면 카톡 같은 거 켜놓는 게 많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옆에 띄워놓거나. 그러면은 게임 프레임 격차가 더 커져요. 코어 숫자가 떨어지는 리얼 4코어밖에 안 되는 12100의 멀티 성능으로는 5600의 멀티 성능을 따라오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게 니 근거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실험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4코어짜리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3300X하고 그 3600하고 과연 이제 멀티 성능을 좀더 많이 활용한 용도에서는 게임을 돌렸을 때, 그냥 게임 돌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뭘더 켜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프레임이 얼마 차이 나느냐 봤을 때, 백그라운드 뭐 켰는 거랑 안 켰는 거랑 차이 난 퍼센테지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2100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이 솔직히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치킨 한번더사 먹으면 돼요. 치킨 한번덜사 먹고 2060급의 글카를 쓴다고 치면, 아니면 그 이상급의 글카를 쓴다 치면 5600 가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제 생각에 공감 안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뭐 실험해보면 뻔히 다 눈에 보이는 내용이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 선택하고 지금 시즌에서는 이거 안쓸것 같아요. 이거 가격 아마 13세대 나오면 내려주겠죠? 지금 이 가격에 이거 산다고? 한 9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은 메리트 있다 생각했는데, 12만 원 주고 10만짜리 보드 묶어가지고 i3 4코어짜리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성준님 몇달 전에 했는 얘기랑 다르잖아요. 그때는 5600이 이 가격이 아니었지. 5600이 22만 원할 때였으니까. 지금은 어우 18만 원이면 갈만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i3는 아예 추천 목록에 넣지 않고, 여러분 나머지 구형도 볼 필요 없고 그냥 5600만 보십시오. 자, 마지막은 하급 보급형 CPU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10100F 그냥 쓰세요. 사실 뭐1660 슈퍼 요 정도 급쓸 때, 아, 성준이 그래도 이거 7% 8%면 큰거 아니에요? 큰건 맞지. 큰건 맞는데, CPU 가격하고 보드 가격 생각하면은 10100F랑 12100F랑 얼마 차이 납니까? 꽤 차이 커요. CPU에서 3만 원, 보드에서 4만 원, 7만 원 정도 차이 나죠. 7만 원이면 1660 슈퍼가 2060으로 바뀝니다. 그럼 성능이 20% 올라가요. 차이 많이 나죠. 바뀌고도 돈좀 남아요. 그래서 사실 극하에 투자하는 게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50이 2060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밑에 라인업에서는 진짜 3만원, 4만원이 좀 크기 때문에 1100F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PC를 좀 다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작업도 좀 하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면서 딴 것도 좀 띄워놓고, 아니면 컴퓨터 조금 그래도 길게, 라이프를 좀 길게, 수명을 길게 쓸 생각이 있다면 5600 정도는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저렴한 보드, 뭐한 8만원짜리 A520이나 아니면 B450 보드 집어넣고, 거기다 2060 정도 집어넣고 쓰시면은 총견적이 90만원이 채안될 겁니다. 부품 가격을 기준 봤을 때는. 그렇게 짜시면은 사실 뭐 앞으로도 한 2, 3년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게임도 다 즐기고 이것저것 다용도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i3는 진짜 완전 사용도가 아닌 이상은 또 권장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진짜 사용밖에 안 쓴다. 그럼 1100 노멀이나 아니면 4650G 내장 그래픽 있으니까 요둘 중에 선택하세요. 요둘 중에서. 12100은 지금 메리트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을 좀 즐긴다라고 하면 5600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텔이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가 좀 없다. 이 정도가 이번 달 CPU 추천과 결론입니다. 어때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 달은 AMD를 너무 밀어주는 꼴이 됐는데,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5, 6개월 전만 봐요. 그러면 거기에 AMD 거쓸수 있는 거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인텔이 자꾸 가격을 올리고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걸로 제가 선택을 해드려야죠. 어쨌든, 인텔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달은 약간 안 좋은 소식에 가깝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급한 거 아니면은 전보 타서 다음 세대를 쳐다보시거나, 다음 세대 나오면은 뭐 인텔 거 기존 세대가 크게 싸지진 않겠지만 AMD도 이제 신제품 나올 테니까 그래도 선택의 폭은 늘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 기다리시거나 좀 급하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AMD 쪽 중가형 제품으로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성비 있는 픽이 될 겁니다. 자, 8월 월경자리가 8월 CPU 가성비 비표 여기까지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총정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제 멘트 적어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